놀랐던 게 북한 주민들도 이거를 잘 모를 정도로 비밀리에 이렇게 한다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완전히 비밀스러운 대학교였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도 전혀 몰랐고요. 그렇지. 8.52 군부대라고 이제 그 외부에는 공개가 돼 있고, 그리고 저 학생증에도 8.52 군부대 군인이라고 이렇게 아, 적혀 있어요. 군인이라고. 공식적인 지위가 군인인 겁니까? 아니면은 외부에다가 군인이라고 진짜 군인은 아닌데. 아니, 진짜 그쵸. 근데 진짜 군인은 아닌데 군복무 인정해 줍니다. 아. 네, 군복무 인정해 주고요. 정확하게 그 학생증에 8.52 군부대 학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학생. 네.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게 아까 비밀스럽게 이제 그렇지. 그 운영이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학생이 되기 전에 우선 서약부터 하고 갑니다. 서약? 네, 비밀에 대해서 서약하겠다. 비밀. 이 학교의 존재 그리고 이 학교의 어떤 목적 배우는 내용 보고 들은 모든 것 다 비밀로 하겠다. 네. 아니 그러면 부모님한테도 비밀이에요? 내가 어디 학교 다니면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부모한테는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가족한테도 비밀일 수는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가족들한테는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부모님들은 뭐 정확하게 뭐 어떤 걸 공부하는지까지 관심이 있으시진 않으니까. 그렇죠. 부모님들은 되게 말씀드리고 어느 대학인지가 중요하지 뭘 공부하는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급의 대학인지만 중요한 거고. 네. 그래서 이번에 사실 김정은 국방종합대학교를 방문하고 학교 명칭과 뭐 사진도 공개하고 열병식에도 학생들을 공개하는 것을 보고 나선 좀 많이 놀랬던데. 아, 이럴 곳이 아닌데. 이럴 곳이 아닌데. 아, 그러면 오늘 학교 얘기하시면은 네. 서약서 위반이신 거네요. 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국적이 바뀌었는데 한국어랑 국회의원까지 그래. 좀 가만. 마음껏 편안하게. 가만 안 있으면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가만 안 있으면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대한민국 사람인데 뭐 이제. ICBM의 심장을 만드는 곳, 바로 로켓 공학부입니다. 로켓 공학부는 로켓의 엔진을 전공하는 한 개 학과가 있고 로켓의 어떤 동체를 설계하고 내부 구조를 설계하고 이런 학과가 또 있습니다. 사실 뭐 ICBM에서 핵심이 아닌 기술은 없지만 그래도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로켓 공학부가 연구하는 엔진부가 될 수 있겠죠. 그러게요. 얼마 전에 성공한 화성 18형 ICBM 같은 경우에 6,000km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상 각도로 발사를 했다. 그러면 북한에서 충분히 미국의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켓 공학부가 일부러 지금 돼 있는 이유가 그쪽에 얼마나 힘이 실려 있는지 그렇죠. 추진체가 ICBM의 머리지요. 바로 브레인, 컴퓨터 공학부, 전자공학부입니다. ICBM이라는 이 무기체계는 사실은 발사한 순간부터 컴퓨터 제어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뇌 같다고 보시면 돼요. 뇌와 신경 같은 그런 존재죠. 옛날처럼 뭐 사람이 조작하고 이런 거는 요새는 전혀 없고 다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전기 회로니 소프트웨어니 뭐 이런 모든 것을 프로그래밍이니 이런 모든 것을 하는 게 바로 이 학부입니다. ICBM의 눈과 귀입니다. 공학부 자동 조종 공학부입니다. 로켓은 원칙적으로 하면 한번 쏘면 끝이에요. 아 조종하고 이게 아니라? 네. 근데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원격 조종이 됩니다. 이른바 항법 장치가 있어가지고 내비게이션이 되어 있어요. 요 차이가 이제 원론적으로는 로켓과 이제 미사일 차이거든요. 이른바 내비게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자동 조종 공학부 그리고 또 광학부가 빠질 수가 없어요. 눈. 눈이요. 자동 조종 공학부 같은 경우는 오토파일럿이 가능하고 그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레이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레이더는 바로 광학부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ICBM이 타겟까지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술을 이 학부에서 만들어요.